제474화 7명의 시어머니 편은 제보자 정인아 씨가 여러 시어머니를 모시는 시집살이에 지쳐 이혼 위기에 놓이는 과정을 재구성했습니다. 이거 왜 이렇게 안 오는지 모르겠네. 전화도 안 받고. 처음 인사 왔는데 미안해서 어쩌지. 괜찮아요. 아버님 금방 오시겠죠, 어머니. 생긴 것만 예쁜 게 아니고 어쩜 말하는 것도 이쁘네. 우리 앞으로 정말 친엄마 친딸처럼 친하게 지내자, 응? 네, 어머니. 어머니는 무슨 어머니야? 그럼 뭐라고 불러요? 아줌마라 그럴 수도 없고. 기수 씨는 뭐라고 부르는데요? 난 절대로 안 불러. 저 여자 혼인신고도 안 하고 사는 거야. 다 들리겠다. 조용 좀 말해. 아, 기수 씨 어디가? 첫 인사드리러 왔을 때 결국 오지 않았던 시아버님은 그때 이미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었다. 해맑은 얼굴의 이 여인도 결혼 1년 만에 태어난 우리 딸 민지에도까지 버티지는 못했다. 예, 하나 둘. 어머니, 점심 드세요. 현재 내가 시어머니로 부르고 있는 사람은 이 여인이다. 아이고. 언제까지일지는 모르겠지만. 아휴, 뱀 나올까 무섭네. 도대체 젓가락이 어디로 가야 되는 거야? 넌 골절에 사골 좋다는 말도 몰라? 콜레스테롤 높은 사람한텐 사골 별로 안 좋아요. 혈압까지 높으신데. 뭐야? 너 지금 대학 나왔다고 시엠이 가르치는 거니? 그게 아니라... 아님, 내가 결혼식도 못 올렸다고 무시하는 거야? 아, 무슨 소리야 그건 또? 아버님, 어쩐 일로 이 시간에... 내가 토끼도 아니고 사슴도 아니고 맨날 주구장창 풀만 주길래 골절에 좋은 사골 좀 끓이랬더니 주는 대로 먹으라네요. 뭐야? 그게 정말이냐? 아니요, 그게 아니라 콜레스테롤엔 사골 별로 안 좋다고 말씀드렸는데... 아, 그래도 뼈에 금관되는 사골만한 게 없지. 당신 없으면 난 정말 찬밥 신세예요, 얘들한테. 아가, 저 사람한테 하는 게 그건 나한테 하는 거야. 명심해라. 네. 어머니, 커피 가져왔어요. 응. 넌 잠깐 앉아라. 너 그거 아니? 내 말 한마디면 네가 무서워하는 돈 많은 시아버지한테 영영 찍히는 수가 있어. 같은 침대 쓰는 사람이 가까울까? 따로 사는 아들네가 가까울까? 니네가 은근히 난 무시하는 거 잘 아는데 계속 그러면 나도 가만 안 있어. 저희가 언제요, 언니? 나 그렇게 만만한 여자 아니거든? 앞으로 팔 잡히려면 눈치껏 잘해야 될 거야. 네. 어우, 추워. 아직 쌀쌀하네. 이럴 때 냉큼 알아서 휠체어 밀란 말이야. 네. 일일이 꼭 말로 해야 되나? 그래서 진료도 못 받아. 뭐하다 이제 와? 청담도 날 아주 하루 종일 주무시. 거긴 왜 가? 그 여자 아주 싫다니까. 천박한 게. 누군 좋대? 아버님 무서워 가는 거지. 에휴, 몰라. 아, 배고파. 밥 줘. 사골 구운 거 갖고 왔으니까 대추 한 끼 때우셔. 나도 아주 힘들어 죽을 맛이야. 내가 못 살아. 오늘 신촌 어머니 생신. 어떡해, 깜빡했네.
뭐해? 빨랑 안 일어나고. 어머니, 생신 축하드려요. 바쁠 텐데 뭐 내 생일까지 챙겨? 어머, 엄만. 아, 똥기저귀 다 빨고 길수 중학생까지 키운 게 누군데? 하긴 그럼 뭐해. 엄마 생일에도 밤늦게 얼굴만 삐죽이 내미는 게 다인데. 너 엄마한테 이렇게 하면 벌받아. 남편이 바람 펴서 낳은 자식 키우는 게 쉬운 줄 알아? 자기 속으로 낳은 자식을 어떻게 버리는지 난 정말 이해가 안 돼. 안 그래 울케? 네? 아, 네. 누나 그만 좀 해. 귀에 딱지 않겠어. 맨날 그 소리야. 내가 뭐 없는 말 했니? 이러니 내가 여기 오고 싶겠어? 에휴, 가자. 엄마, 이래서 남의 자식 키워봤자 말짱 헛거라는 거야. 올케, 늦게 왔으니까 설거지 좀 부탁해. 네. 아유, 힘들어 죽겠네. 내가 아버님 이혼한 전초까지 챙겨야 되냐고. 네, 어머니. 내일이요? 배추 너무 주물러대면 떡된다. 네. 속도 너무 많이 넣으면 김치 지저분해. 아니, 청담동 그 옆에는 김치 담그는 것도 안 가르쳐주디. 김치 사드시는데요? 에휴, 그 여자가 하는 짓이 그렇지. 한 사장하고 요즘 사이는 어떻디? 그건 시댁어른 사생활이라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한데. 어머, 이해 좀 봐. 그쪽만 시댁어른이니? 그럼 난 뭔데? 그래, 말 나온 김에 한번 따져보자. 너 청담동은 문턱이 달투룩 드나들면서 여기는 내가 전화나 해야 겨우 오고. 응? 사람 차별 너무 하는 거 아니니? 어머니, 왜 이러세요? 청담동이나 나나 혼인신고 안 한 거는 마찬가지야. 누가 진짜 시어머니가 될지 길고 짧은 거는 대봐야 한다고. 아이고, 속 터져. 그래서 내가 김치 다 담갔잖아. 짜증나 죽겠어. 그러니까 이제 그 여자들한테 가지 마. 당신이 이럴 땐 아주 정떨어져. 내가 뭘.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고 내가 시어머니들 사이에서 그렇게 고생해도 무책임하게 그럼 갈지 마. 이 말밖에 못해? 그럼 어쩌라고. 당신이 아버님한테 좀 정리하시라고 말씀드리면 안 돼? 아이고, 택도 없는 소리. 그게 그렇게 쉽게 정리될 뿐이면 벌써 정리했지. 아, 그래도 포기하지 말고 계속 얘기해야지. 가만히 있으니까 마치 당연한 것처럼 나만 개고생하잖아. 지금은 힘들어도 조금만 참자. 그래도 아버지가 재산은 많잖아. 골프 연습장에다가 건물하고 땅까지 합치면 100억도 넘는데. 고생한 만큼 나중에 챙겨주겠지. 응? 아휴, 나 왜 하필 이런 데 시집왔나 몰라. 아휴, 나도 왜 하필 이런 집에 태어났나 모르겠다. 아이 참, 그건 아버님한테 얘기해봤어? 뭐? 아, 그거? 아직도야? 명색이 사장 아들인데 여태 일당이 뭐니 일당이. 친구들은 나 부잣집에